옵틱스가 다음 달 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공모 희망가는 6,000원에서 6,800원 사이로 오는 28일과 29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 청약에 나섭니다. 정경준 기자입니다. 자체 개발 광학 기술을 기반으로 현재 모바일용 렌즈 모듈과 카메라 모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혜성 옵틱스. 국내 최초로 1,300만 화소급 렌즈 모듈을 개발해 현재 삼성전자의 갤럭시 S4, 갤럭시 노트 3, 펜텍 베가 시리즈 등의 관련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800만 화소급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모듈은 삼성전자에서 표준화 모델로 채택됐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렌즈를 담는 그 자동 초점 조절 장치 오토 포커스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그 사업과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사업까지 추가해서 일관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화소급에서 렌즈서부터 카메라 모듈까지 하는 회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걸 특징으로 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나아가서 글로벌 기업으로 커갈 생각입니다. 혜성옵틱스는 고객사 주문 대응을 위해 렌즈 모듈과 카메라 모듈 등의 생산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렌즈 모듈의 캐파는 지난해보다 약 3배 늘어난 연 7,200만 개, 카메라 모듈은 연 4,800만 개, 자동 초점 액추에이터는 연 5,040만 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돼 향후 매출 확대가 예상됩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은 매출액 773억 원, 영업이익 130억 원을 달성해 이미 지난해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작년에 630억 매출했는데 금년에는 한 1,800에서 2,000억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성장을 해서 한 50% 이상 금년보다는 더 성장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혜성옵틱스는 향후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중심으로 보안용 감시 카메라, 차량용 카메라 부분으로도 사업을 확장한다는 전략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의료용 내시경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고객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향후 스마트폰 시장의 상황 변동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점은 다소 부담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